지방선거를 1년 4개월여 남겨놓고 새해부터 자치단체 대형 정책사업 발표가 잇따라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에서 2,300여 건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 흔들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선업 불황에 경남지역 조선소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 대신 휴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폭락과 폭등을 되풀이하는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 안정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약 1년 4개월을 남겨놓고 새해부터 자치단체마다 대형 정책사업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벚꽃이 장관인 진해 장복산. 창원시는 진해 국민회관에서 장복산 능승부까지 민간 자본 350억 원으로 1.64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달 진해 구청에서 열린 진해발전 3대 전략 발표회에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군사보안상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기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군하고 정식으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또 군사시설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겠죠. 김해 씨가 최근 발표한 허항우 기념공원 조성사업.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과 인도 여성 허항우의 기념공원을 낙동강변에 조성하는 겁니다. 국비 등 예산 100억 원이 들지만 아직 중앙부처 투자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획 단계에 있는 것을 마치 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올해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단체장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남발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때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 실시한 학교급식 감사 결과 2,300여 건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경상남도는 부산에 한 대형업체가 경남 지역 학교급식을 입찰받기 위해 설립한 위장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어긴 이 업체가 지난해 경남 지역 학교급식에 납품한 액수는 3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 결과 입찰 담합과 유령업체 위장 영업,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쪼개기 분할 계약 등 모두 2,306건, 326억 원어치의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조사특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경상남도는 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직도 학교급식 행정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유례 없는 급식 감사로 지자체의 책임까지 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가 업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상남도는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를 고발하고 입찰 담합 등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 공무원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한 경남 지역 조선소들이 올해는 희망퇴직 대신 잇따라 휴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대형 조선소 모두 인건비라도 줄여보려는 불가피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배우조선해양은 지난달과 이번 달 각각 200여 명씩 한 달 동안 휴직했습니다. 무급휴직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직원들은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달 월급이 아예 안 나오는데 크죠? 크지만 어떻게 해서 일단 회사 사야 됩니다.
휴직 대상자는 사무기술직 4,200여 명, 매달 2, 300명씩 돌아가며 휴직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무급휴직을 통해 한 해 200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형조선소인 STX조선해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80여 명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설계인력 약 200명이 휴직 중입니다. 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도 다음 달부터 휴직에 들어갑니다. 수주잔량이 22척, 일감이 부족해지면서 선택한 불가피한 자고안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휴직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수주에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건 수주 회복에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선소들이 올해도 불황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양파와 마늘 가격이 매년 들쭉날쭉 오르내리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 피해가 큰데요. 최근 감사원이 정부 비축 정책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귀농에 마늘 농사를 짓는 성낙인 씨. 매년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마늘 가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항상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안정이 돼야 우리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계획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마늘 가격은 2013년 킬로그램당 2,700원까지 폭락했다가 지난해에는 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양파값 역시 최근 5년간 2배 차이로 오르내렸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 정책이 잘못된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파종기인 9월, 10월에 재배 면적으로 생산량을 예측해 비축 물량을 정하지 않고 수확기인 이듬해 봄에야 물량을 정하니 공급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한 4월이나 5월 돼서 수급 조절 예약을 개최했어요. 5월달 되면 마침내 추락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최근 감사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산 안정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평균 가격의 80% 가격으로 농가들한테 그 소득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해서.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파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0% 줄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 개선한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거창군이 오는 7월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해 노년층과 통학생들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함안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 읍내에서 집까지 40분 거리를 오가는 67살 경영자 씨.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병원 진료와 목욕을 하러 나오지만 왕복 6,200원의 차비가 큰 부담입니다. 차비가 많아서 노인들은 못 나오는 사람도 많거든. 병원비보다 차비가 비싸니까. 또 차비가 싸면 모욕도 자주 하게 되고. 거창 지역 농어촌 버스 요금은 10km 기본 거리가 1,250원. 많게는 3,700원까지 됩니다. 이 같은 부담을 없애기 위해 거창군이 도입하는 천원 버스. 거창 지역 73개 노선을 오가는 버스 39대 요금이 모두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적자 노선 재정 지원 등 버스 보전금으로 지원한 22억 원에다 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전망입니다.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요금 인하로 인한 이용객 증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통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의 농어촌 버스 승객 대부분은 비경제 활동 인구인 60대 이상 고령층과 통학생이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원 버스 같은 요금 단일화를 시행한 자치단체는 경남 함안을 포함해 전국에 30여 곳. 거창군은 적자분 산출을 위한 용역 추진과 버스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국회의원이 지역 순회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오늘 오전 김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거제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노조를 면담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창원시의 광역시 추진에 대해서는 전국 다른 도시들과도 원칙이 필요하며 과거의 울산, 이번에 창원이 떨어져 나가면 경상남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시의원과 시민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당한 시의원 활동을 방해하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상수 창원시장이 감시와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민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도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며 정치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경남 도민들의 성금 10억 760여만 원을 오늘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KBS 창원의 성금 모금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돼 경남 도민 4,7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남 도내 방송사 전체 모금액 15억 5,100여만 원의 66%로 역대 최대 모금액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